우리는 영적인 장애인들이 많잖아요. 미래를 못 보니까 영적인 장애인이 있죠. 미래를 못 들으니까 영적인 장애인이죠. 믿음의 말을 못하니까 영적인 장애인이죠. 감당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장애인이죠. 영적이 뭐라고 했죠? 퓨뉴마티코스. 어? 이 일을 내가 가야 할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티코스는 하늘나라잖아요. 천국이잖아요. 소속부서 전미어니까 왜 고집부리는 지옥을 생각하고 뻗댕기냐는 거죠. 소속부사 전미어도 지옥으로 정해놓은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실패로 정해놓으신 분, 병으로 정해놓으신 분, 그죠?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. 어? 귀 있는 분들은 듣기 바랍니다. 아잔, 날카롭게 듣는 게 뭐죠? 감정에 유리한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유리한 것으로. 감정에 유리한 것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용하는 자들이에요.